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면서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반면 검찰은 적법했다는 입장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건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범위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PC도 포함이 됐었는데요. 김진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김동연 도지사실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작년 7월에 취임한 김동연 지사의 PC가 20년 1월에 퇴직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경기도청이 작년 5월 광교 신청사로 이전했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재직기관과도 상관없는 곳까지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도한 수사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도지사실과 3개의 부지사실, 기획조정실, 평화협력국, 경기도의회 등이 포함이 됐었는데요. 김 대변인은 김동연 지사 취임 이래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벌써 13번째라며 이는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감사원의 기관 운영 감사도 수감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청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전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에 진행됐던 대북 문제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지사 PC 압수수색에서 가져간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라는 경기도의 말에 대해서는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대상 중 경기도지사의 PC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이지 현 도지사 등 도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검주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봤다며 수사 중인 사건은 수년 전의 일이고 자신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는 일면식도 없다. 이것은 마치 코미디와 같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지난 22일에 이어서 23일 연이틀 경기도청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거죠? 그렇습니다. 네. 22일 강제 수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이 이틀째 압수수색에 나선 걸로 전해졌는데요. 관련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음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